공인중개사법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입니다. 금융계약서 필요지기상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은 없고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를 한 후 공동매수의 경우 매수인의 변경, 매수인의 추가 또는 교체의 경우는 포함이 아니라 제외하며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등기 신청 전에 부동산 거래계약 변경 신고서에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해제신고, 변경신고, 정정신청은 모두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포함이 아니라 제외입니다. 제외인지 포함인지 신경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포함은 뭐가 있었어요?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인 이상 11명 이하 포함도 있고 제외도 있습니다. 법인의 임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입니다. 자, 3번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기관이 갖춰야 될 요건은 공인중개사 등으로서 3년 이상 유경험자입니다. 그 다음에 4번 협회 공개사업 운영실적은 3개월 이내에 공시하고요. 매수신청 대리 공개사업 운영실적은 2개월 이내에 공시합니다. 5번 중요하다고 했죠. 중개보수의 직업시기를 개업공개사와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중개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일 완료한 날로 한다. 잔금 치러야 받을 수 있다. 올해 개정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82번은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중개사법도 다 암기 못하는데 매수신청들이 상대적 업무정지 알기는 좀 어렵죠. 근데 이건 답은 구할 수 있습니다. 2번이 답입니다. 즉 매수신청대리만 휴업을 하거나 매수신청대리만 매수신청대리만 휴업을 하거나 폐업이 안 된다고 했어요. 폐업을 하고 싶으면 중개업을 폐업해야 되고 중개업을 폐업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고요. 그 다음에 휴업하고 싶으면 중개업을 휴업해야 되고 중개업을 휴업하면 절대적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절대적 업무정지는 없죠. 상대적 업무정지고 6월 범위 내에서입니다. 그런데 매수신청대리는 절대적 업무정지가 있고요.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83번, 82번의 답이 2번이고요. 83번 민사집행법 내용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기간 입찰에서 입찰기간은 일주일 이상 1월 범위 안에서 정하고 매각기일은 입찰기간이 끝난 후 일주일 안의 날로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간 입찰에서 입찰은 입찰표를 넣고 봉함을 한 봉투의 겉면에 매각기를 적어서 집행관에게 제출하거나 그 봉투를 등기우편으로 붙이는 방법으로 하고요. 3번 기간 입찰에서 매수 신청 보증의 제공 방법은 법원의 예금계좌에 일정 금액의 금전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으로 금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등을 입찰표와 같은 봉투에 넣어 집행관에게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붙이는 방법으로 제공해야 되고요. 최저 매각 가격이 10%라고 했습니다. 공매는 매수 신청 가격의 10%,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고요. 4번 부동산의 매각을 위한 호가 경매는 호가 경매 기일에 매수 신청의 액을 서로 올려가는 방법으로 하며 매수 신청을 한 사람은 더 높은 액의 매수 신청이 있을 때까지 신청액에 구속되고 집행관은 매수 신청액 가운데 최고의 것을 3회 부른 후 그 신청을 한 사람을 최고가 매수 신고로 정하며 그 이름과 매수 신청액을 고지해야 한다.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안 하는데 만약에 말로 한 명이 1억, 1억 천, 1억 2천 자꾸 올라가다가 더 이상 1억 2천에서 부른 사람이 없으면 1억 2천, 1억 2천, 1억 2천 세 번 불러도 더 이상 높게 부른 사람 없으면 그 사람이 이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는 게 호가 경매입니다. 부를 호자. 5번은 민사집행법에서 준용되는 경우 포함하고 대법원 규칙을 정한 이유는 연체이자가 연 2할 오픈해서 지금은 2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연체이자는 연 20%입니다. 대금 지급 기한은 매각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월 안의 날로 정해야 되고요. 2할 오픈이 아니고 2할입니다. 2할. 그래서 이런 2할이기 때문에
만약에 체재매 각각이 9천만 원인데 내가 1등을 하려고 1억을 써냈습니다. 1억을 써내도 내가 써낸 금액의 10%를 내는 게 아니라 체재매 각각이 10%를 내고 잔금이 9,100만 원입니다. 이렇게 1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기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은 항고하려면 항고보증금을 매각 대금의 10% 1,000만 원 내야 되고요. 항고가 기각되면 대부분 규칙이 정한 이율에 의한 이자 빼고 돌려줍니다.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 자는 채무자, 소유자는 아예 안 돌려줍니다. 그러면 연체이자가 2할 오픈이 아니고 2할이면 20%라고요. 20%면 1년에 2천만 원. 1년에 2천만 원 나누기 365일 하면 하루 이자는 약 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6만 원이라고 보면 고등법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석 달이 걸린다고 보면 이자가 54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럼 1천만 원 내놓은 돈에다가 이자 540만 원 빼고 460만 원만 돌려줍니다. 그래서 연체이자 계산할 때 2할 오픈이 아니라 2할입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민사집행법은 좀 방대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출문제 위주로 볼 수밖에 없고요. 84번 옳은 것은 1번 종별을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신규 등록을 해야 된다. 반드시가 틀렸죠? 종별이 세 가지가 있어요. 법인인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세 번째 중개인인 개업공개사가 있는데 종별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신규 등록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중개인이 자격을 취득하여 동일 등록관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 계속해서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규 등록을 해야 된다. X입니다. 2번 등록관청은 보정설정 신고와 관계없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등록통지해야 된다. 예, 등록통지는 보증가입 안 했을 때 통지하고 통지받아야 보정설정할 수 있죠. 등록신청할 때는 미리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분사무소 설치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은 미리 해야 됩니다. 2번이 답이고요. 3번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건축물 대장이 있어도 아파트 같은 데서는 중개사무소가 안 된다. 즉 건축법 시행령 3조 4의 별표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업무시설이나 이종 근린 생활시설이나 판매시설에서만 중개사무소가 가능하다. 이 말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없어요. 다른 법률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건축법령 등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4번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법인의 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이중소속이므로. 그 다음에 5번은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개사뿐만 아니라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개사도 그 중개업을 폐업하고 다시 신규 등록할 수 있다 했는데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안 되죠. 휴업기간 중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 2번이고요. 85번 전속중개계약 타당한 것은 했는데 1번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한 경우에는 보수의 50%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소요된 비용만 지불합니다. 비용 없으면 안 줍니다. 비용을 주는데 그 비용의 한도가 중개보수의 50%입니다. 비용을 아무리 많이 지출해도 50%까지만 인정해줍니다. 안 그러면 비용을 뭐 중개보수보다 더 많이 썼다고 할 수도 있겠죠. 거짓말 시키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요. 3번 이거는 최고 한도를 위약금으로 지불하는 게 아니라 그가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합니다. 3번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는 중개상물을 정보망에 공개하고 일간신문에도 공개해야 한다.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이죠. 그래서 틀렸고 5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는 전속중개의뢰인에게 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맞죠? 자 그러면 3번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3번은 뭐냐면 3번 A라는 갑이라는 개업 의뢰인이 매도 의뢰인이 A라는 개업공개사에게 전속을 맺었습니다. 전속을 맺었는데 법정 보수가 얼마냐면 100만 원입니다. 법정 보수가 100만 원. 근데 단골이니까 복비는 깎아주겠다 해가지고 80만 원만 받기로 했어요. 계약이 성사되면.
그래 놓고는 B라는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의뢰를 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위약금을 얼마를 준단 말입니까? A한테 80만 원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100만 원 준다는 말입니까? 80만 원만 주면 된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120만 원 주기로 약정을 했다면 이런 경우는 법정 한도 초과는 무효니까 100만 원만 주면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법정 최고 한도의 위약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그가 지불하기로 되어 있는 보수를 위약금으로 주면 됩니다. 80만 원 약정했으면 80만 원만 주면 되고요. 120만 원 약정했어도 100만 원만 위약금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85번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6번 타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번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는 등기부 등본 등으로 확인해야 되고요. 주민등록증 그리고 외국인 토지법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3번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법인격 유무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임의 대리인인지 여부는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고요. 5번 피성년 후견인과 거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피성년 후견인과 직접 계약 체결해도 된다. 중개해도 된다. 이게 틀렸죠?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은 대리권만 있고 동의권이 없기 때문에 그 법정 대리인하고 해야 되고요. 다만 피한정 후견인이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그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도 무방합니다. 86번에 5번이고요. 87번 옳은 것은 했는데 이게 중요하네. 1번 업무정지가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죠.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둘 다 위반하면 구체적 기준 500, 둘 중에 하나를 위반하면 구체적 기준 4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뒤에 거지 부정한 방법 오늘 내드린 프린터 맨 마지막에 보면 18개 있습니다. 그게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1000만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그런데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하면 자격만 취소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으면 지정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거짓 정보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는 1년에 1000만원 플러스 지정 취소, 거짓 정보 공개한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그 다음에 거짓 계약서, 이중계약서 적으면 개업공개사는 임의적 취소, 소속공개사는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국토법상 허가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외국인 토지법상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이 맞는 말이고요. 1번 특히 중요합니다. 500만 원 이하의가 대료를 받겠습니다. 3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과태료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연수교육 받지 않는 경우에 100만 원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비밀 누설하면은 100만 원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 그래서 2번이고요. 88번 최근 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이제 등록관청도 작년까지는 시도지사만 직무교육을 했는데 올해는 등록관청도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개사고예방교육은 2번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 있다. 누구에게? 개업공개사 등에게.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가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토록 하는 행정제재처분 효과에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자도 포함되도록 올해 개정됐다. 4번도 다 개정된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인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변호사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 협회 또는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은 제1차관이죠. 맞고 5번 심의위원회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가 아니라 7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중개사고 예방교육이 10일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5번 10일이 틀렸습니다.
89번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전대차에는 권리금 적용되지 않습니다. 1번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백화점, 할인매장, 재래시장 이런 거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리금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할 수 있고요. 상가 임대차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표준 서식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3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리인 자가 임차인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된다. 이게 문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거예요. 우려. 앞으로 옷 입은 거 보니까 이제 돈도 별로 없는 거 같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법무부에 항의했더니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없냐, 우려를 어떻게까지 얼굴 보고 뭐 도사도 아니고 다 하냐 했더니만 처음부터 배부를 수 없고 너무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는 없고요. 만약 이게 악용하는 사례가 많으면 앞으로 추후 입법적으로 보완할 테니까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4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리인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경제적 능력이죠. 그 밖의 임차인으로서의 업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다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답 5번입니다. 전대차에는 권리금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게 안 나오는데 재건축, 재개발도 안 됩니다. 그 예외가 많죠. 안 되는 게 재건축, 재개발, 뭐 대규모 백화점 할인매장 전부 다 안 됩니다. 백화점 할인매장 이런 데는 아울렛 이런 데 가보면 수시로 매장 바꿔버려요. 위치를 보름에 한 번씩 바꾼다 하더라고. 2주에 한 번씩.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뭐 보호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팔린 거 뭐 30% 40% 이렇게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에스컬레이터 앞에 이런 데가 유리하잖아요. 다 그런 데만 하려고 하니까 바꾸는 게 위치를 자꾸. 89번에 5번이고 90번 자, 법인인 개업공개사 겸업할 수 있는 건데요. 1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든 그 다음에 주택법이든 건축법이든 모든 상가 주택 다 가능하다 했잖아요. 2번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입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든 아니든 다 가능합니다. 4번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부동산, 권리분석, 취득알선, 입찰대리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부동산, 매수신청대리 하려면은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 그 지도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공매, 입찰대리만 하거나 또는 권리분석만 하려면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안 해도 됩니다. 중개인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5번 역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 대상이든 아니든 다 가능하다. 91번 바르게 설명한 것. 1번 미등기 무허가도 보호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1억 원이라면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보호받을 수 없다. 그렇죠? 2번이 맞습니다. 1번은 미등기 무허가도 보호받을 수 있고요. 왜 서울에서 9,500만 원 이하인 경우 3,200만 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과밀역 재권역은 8,000에 2,700만 원. 그 밑에는 6,500에 6,500이 아니라 6,000에 2,000만 원. 그 다음에 4,500에 1,500. 그러니까 1억이면 보호받을 수 없다. 이게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모두 1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최단기 존속기간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농지는 3년인데 이게 편면적 강행규정이니까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4번 갑은 을에게 임차주택이 임차권 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주택이라서 을은 임차보증금의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어도 뒤에 들어온 세입자는 최우선 면제는 못 받지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면제는 받을 수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법조문에는 최우선 면제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다른 다모물권자보다 우선 면제, 소액임차인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다 같은 말입니다. 그냥 우선 면제는 후순위근자보다 우선 면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갑은을에게 을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우선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항요건 플러스 확정일자 받아야 된다. X죠? 대항요건만 갖추면 되고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근리자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92번 틀린 것은 했는데 정책심의위원회의 모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다. 틀렸습니다. 공무원 임기 제한이 없습니다. 공무원하고 협회 회장은 임기 제한이 없습니다. 원칙은 2년은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의결로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판사도 기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공정하게 재판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3번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된다. 맞죠? 7일 전까지 연수교육 2개월 전까지 중개사고 예방교육 10일 전까지 올해 다 신설된 숫자다. 또 실거래가격 검증 결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시도이사는 매월 15일까지 한다는 것 이런 숫자들 다 올해 신설됐습니다. 4번 정책심의위원회 간사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합니다. 위원장이 지명합니다. 아까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위촉했죠. 그 다음에 5번 정책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됩니다. 92번에 1번이 정답이고요. 93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입니다. 1번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주택상가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7년 연속 출제됐습니다. 7년 연속 상가도 소위 깔세라는 걸 많이 해요. 현업에 보면 깔세. 깔세는 뭐예요? 그냥 막 그 뭐 하여튼 막 싼 거 이런 거 어디 가져와가지고 뭐 공장 폐업 부도의 눈물의 부도 처리 막 이런 거 해가지고 하는 거 봤죠? 그 보통 석 달 이렇게 해요. 깔세로 미리 500만 원 뭐 700만 원 이렇게 주고 석 달 지나면 그냥 비워주는 거예요. 보증금도 없고 권리금도 없고 그게 깔세예요. 지금 불경기라서 깔세가 많다더라고요. 그러면 3개월 해놓고 장사가 잘 돼. 더 하고 싶다. 1년. 가능하다 불가능 나가라고 하면 주인은 나가라고 그래. 장사 잘 되니까 돈을 더 비싸게 받고 또 깔세 주려고 나가야 돼 아니면 최단기 존속기간 버텨야 돼요. 그게 대한 판례는 없습니다. 그게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인지 없는 논란의 대상이 된다고요. 그럼 주인은 이제 이게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명백하기 때문에 나가라 이렇게 할 것이고요. 또 세입자는 또 딴소리 할 수도 있다고. 이게 원래 1년 하고 싶었는데 안 하면 안 준다 해서 할 수 없이 했는데 이거는 강행국기 위반이니까 무효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대법원까지 안 가서 그 돈 몇 푼 받으려고 대법원까지 가면 소송비가 더 드니까 판례가 없어요. 어쨌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하면 최단기 존속기간 인정해 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2번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차임은 지불해야 된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대항력을 주장하는 경우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되죠. 공짜로 있는 건 아니라고 돈은 내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경미한 과실인 경우도 손해배상해야 된다. 여기서 상가임대차에서는 중대한 과실이어야 된다. 4번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산정률은 연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4.5배 중 높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주택은 1할 또는 4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아마
기준금리가 얼마인지는 시험에 낸다면 추계 될 겁니다. 계산하면. 왜냐면 기준금리까지 우리가 암기해야 될 의무는 없잖아요. 지금 아마 2%인가 그럴 거예요. 기준금리가. 2%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니까 시험에 안 낸다고. 2%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지금 집 사는 거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미국에서 기준금리 올린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거의 다 경제학자들이 올해 안에 올릴 가능성이 많다. 미국 올려버리면 외국 자본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주식 지금 외국인들 다 팔고 있잖아요. 그럼 다 빠져나가면 우리도 따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올려버리면 이제 빚내가 산 사람은 제가 그래가지고 망했거든. 한 방에 10개 샀었어. 10개 분양권. 그랬다가 대출이자 올려버리고 이러니까 뭐 감당으로 이자를 한 달에 450, 480 이렇게 냈어요. 빚내가지고 하고 하니까 금방 매듭 까먹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다시는 일을 쓸 수는 없어요. 그 이제 마음 비우니까 편해요. 돈에 대해서 그 해탈의 경지에 되니까 돈 있을 때는 막 더 가지고 싶어서 그러는데 아예 없으니까 인생 포기해버리고 지금 그냥 임대 아파트에 그냥 영구 임대 30년 살 수 있어요. 국민 임대 30년 살 수 있으니까 뭐 제 80살까지 살 수 있으니까 별로 걱정 안 돼. 그냥 신경 안 써요. 집값 오르든 말든 오히려 좋아요. 월세 내는 건 또 주거급여 해가지고 7월 달부터 다 주더라고. 월세 내라고 정부에서. 주거급 보기 다 돼. 동사무소 가 물어봐. 재산 없으면 다 된다고. 재산 있는 사람 안 돼요. 없는 사람이 살기도 그리 나쁘진 않아요. 우리나라 괜찮더라고요. 5번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 3가 임대차법이 정한 사업자 등록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죠? 형식적으로만 사업자 등록해놓고 실제 폐업했으면 안 된다고요. 상가는 사업자 등록 플러스 인도받아서 장사하고 있어야 되고 주택은 대항력을 인정받으려면 이사하고 전입신고 해야 되죠. 전입신고 대신에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보통 보면 사업자 등록 신청 안 해가지고 세금 안 내는 분이 많은데 세금 내고 한 2천만 원 그 2천만 원 정도 번 거는 세금 거의 다 환급 다 받아요. 한 천만 원 정도는 천만 원 소득 신고해도 다 환급 받는다고 결국은. 그럼 하나도 안 내는 거예요. 천만 원 내면. 그런데 그렇게 신고하면 오히려 뭐 그 주는 거 있는데 뭐지 지금 근로장려금 뭐 자녀장려금 이런 거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죠. 근로장려금 200만 원 거기다 자녀장려금 1인당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93번에 4번입니다. 93번에 4번. 94번. 묘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1번. 타인의 토지에 승낙을 받지 않고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의 연구자는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지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안 됩니다. 옛날에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데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사망하신 분은 분묘기지권 인정 안 됩니다. 이제 지금 사망해도 맞습니다. 2번 종중 문중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가족 개인 자연장지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하면 됩니다.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근데 개인 묘지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고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해요. 네, 묘지는 개인 묘지만 사후 30일 이내 신고고 나머지는 다 미리 허가받아야 된다고. 가족. 종중 법인 묘지는 다. 그 말은 무슨 말이 매장하지 말고 이제 화장하라는 이야기죠. 개인 가족 자연장지는 사후 신고 문중 자연장지도 미리 신고인데 가족 묘지 종중 묘지 법인 묘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된다고요. 개인 묘지만 사후 30일 이내 신고고요. 기출문제에 출제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나와있는 3번에 바로 있네. 3번에 4번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
유골이 뭐 뼈의 가루, 골분, 뼈의 가루죠.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서 장사하는 것을 자연장이라고 합니다. 뼈의 가루를 묻을 때 흙하고 섞어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흙으로 들어가고요. 흙하고 안 섞고 가루만 나누니까 골분화 현상이 있어가지고 뼈처럼 딱딱히 굳어버려요. 그냥 가루 뼈 가루만 나누면. 그 최진실이 뼈 가루 가지고 도망간 남자 있잖아요. 그 뼈가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쏟아도 나오지도 않아요. 뼈가 다 굳어버려가지고. 그건 안 좋은 거예요. 흙하고 섞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묘지는 도로, 철도, 하천. 그 예정지역으로부터는 500m가 아니라 300m. 그 다음에 집합, 공중의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로부터는 500m입니다. 반대로 됐습니다. 500, 300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5번. 옳은 것인데 차임 등의 증액 청구에 대한 제한 규정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적용된다. 안 되죠? 2년 만기 끝나고 재계약할 때는 시세대로 올려도 돼. 시세, 주변 시세 1억 올랐으면 올려달라 해도 돼요. 그럼 계약 기간 중에 올리는 것만 5%밖에 안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또 계약 기간 중에 올리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요. 계약 기간 중에도 주변 시세가 많이 오르면 1년 지나면 5%는 올려달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자연인인 임차인에 한하여 법인도, 중소기업, LH공사, 지방공사는 보대죠. 그래서 틀렸고 3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 예, 기출문제 출제에서 이게 맞아요. 등기가 돼 있으면 등기부를 통해서 그 채권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배당요구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확정일자부 임차인 판결문 이런 거는 배당요구 해야만 됩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 임대인이 계약 해제로 인하여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임차인이 그 계약 해제되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일시사용을 위한 경우 5번 적용되지 않습니다. 4번은 이게 뭐냐 하면 4번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매매계약이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이 있는데 A라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다고요. 근데 이 매매계약이 해제돼버렸다고 해제돼가지고 해제되면 원상회복하죠. 다시 소유권은 갑한테 넘겨주고 돈은 돌려받습니다. 그럼 매매대금이 3억이고 임차보증금이 2억입니다. 얼마 돌려줘야 될까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3억 돌려줘야 된다. 1억 돌려준다. 1억 돌려만 돌려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갑한테 대항할 수 있으니까 갑이 보증금 2억 내줘야 되잖아요. 나중에. 그럼 원상회복할 때 1억만 줘야 돼. 보증금 빼고 대항력이 인정되니까 A가. 판례가 보면 원문을 읽어보면 저런 판례입니다. 95번에 답 3번이고요. 96번. 타당하지 않는 것은 인장 등록은 등록 신청할 때 해도 되고요. 여기 조금 소속공인중개사 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출문제 나왔어요. 근데 보조원은 인장 등록 안 하죠? 그래도 이런 지문 이게 맞는 걸로 돼 있어서 왜냐하면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서 서식이 하나로 돼 있어요. 보조원 신고서 서식이 따로 돼 있고 소속공인중개사 고용 신고서 서식이 따로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걸로 기출문제 이렇게 출제됐다고요. 그러나 중개보조는 인장 등록은 하지는 않습니다. 2번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그런데 안 할 수도 있는데 하려면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 등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 간청에 해야 된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 사용할 인장 등록, 분사무소 휴업 신고, 분사무소 업무 정지 전부 다 주된 사무소 등록 간청. 다만 분사무소에 대한 중개 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 그 다음에 분사무소에 대한 지도 감독은 주된 사무소 등록 간청도 가능하고 분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중개 보조는 인장 등록 안 하고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해야 되죠. 업무 개시 전에.
그 다음에 4번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 인장등록은 별지 11호 2의 서식에 따른다. 예, 인장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법인은 인감증명서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서식은 이 서식에 따르는데 서식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가 있다고요. 등록 신청하면서 등록증에다가 등록 신청서에다가 도장 찍어도 됩니다. 세 가지가 있다. 등록 인장 변경 신고서 서식은 한 가지이다. 5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중개인 소속공개사는 가족관계 등록부나 또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실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 도장이면 된다. 인감 도장이 아니라도 된다. 법인은 법인 인감 도장해야 되죠. 공인중개사법상 개인이 인감증명서 제출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인감증명법은 앞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면은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가 지금 인감증명서와 같이 쓰이고 있죠. 떼보니까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는 내나 인감증명서 그 오른쪽 위에 도장 찍잖아요. 그게 도장 찍는 게 아니고 그냥 이름 적을 하더라고. 제가 떼봤어요. 그래 이름 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남이 가서 뗄 수도 없어. 그거는 본인이 그게 더 어찌 보면 더 정확한데 아직도 그거는 거부하는 데가 많아요. 그 받는 쪽에서 무조건 인감 도장 찍힌 거 가져와라 그렇게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거는 더 본인이 한 거예요. 본인 아니면 안 해주잖아요. 이거 지문 인식까지 다 하고 해주더라고. 지문 그 갖다 대잖아요. 도장 찍는 거는 배우자가 가서 떼도 되잖아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은 본인 안 가면 뗄 수가 없어. 그 대신에 그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좋은 게 인감 도장이 없어도 돼. 그냥 이름만 적으면 되니까 사인 이름만 적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그걸로 대체되고 인감증명법 없어집니다. 예? 환자는 돌아가셔야 된다 이러면 또 이제 맞아 죽겠죠. 뭐 환자는 모르겠어. 어떻게 헌인자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지금 롯데 신격호도 지금 50, 93살인데 위임장 아들한테 줬다고 하고 아마 정신이 없어서 그냥 안 줬을 건데 가서 그냥 지장 찍어가지고 그냥 만들었을 거라고 하고 그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본인 못 가면 그 본인 못 가면 그 갈지도 못한 사람이 법률행위 하면 안 되겠죠. 정신없는 사람이 법률행위 해가지고 재산 다 팔아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바로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아직 인감증명이 폐지 안 됐으니까 폐지되면 뭐 어떻게 위임장 가져가서 그러면 다른 사람이 대신 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대리가 사적 자치를 확장하기 위해서 대리제도가 있는 거잖아요. 민법에서. 그러면 아마 또 어떤 보완책을 마련할 거예요. 아직 폐지가 안 됐으니까 심려치 마십시오. 너무. 96번은 2번이고 97번 쌍방에 교부하는 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기업 거래계약서, 디귿 확인설명서, 리얼 보정설정증명서류. 지금 현업에서 요거 세 개 잘 교부해주고 있어요. 지금은 이거 세 개는 합니다. 해주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주로 그 어디다 뭐라고 하는 이거 그 넣어주더라고. 이게 비닐봉지 안에 이런 거 그걸 뭐라고 하지? 그 이름을 모르겠네. 예? 근데 얘 준다고 이렇게 무슨 철돼 있는데 거기다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무교육 강의하면서 그 넣어주는 거 다 버리고 안 받았다 하면은 어떻게 준 걸 입증할 거냐 모르니까 그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만 하던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업에 가면은 그게 뭐 간인을 찍는다든지 그러면 귀찮으니까 확인설명서 뒤에다가 확인설명도 듣고 확인설명서도 수령하고 계약서도 수령하고 보정설정증명서류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그걸 더 추가로 적어놓으면 돼. 그리고 도장을 받으면 되겠죠. 확인설명서 기재 내용에다 내용을 추가하는 건 위반이 아닙니다. 있는 내용을 빼면 안 됩니다. 더 추가해서 그렇게 넣으시라고 현업에 가시면. 안 그러면 만약에 억강 싸우고 이러면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막 어떻게든 민원 제기해가지고 꼴탕 먹이려고 안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97번은 2번이고요. 98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경우에 사무소 개업공개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틀렸죠. 개업공개사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무등록 개업공개사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 다음에 협회는 서울에 두어야 한다. 주된 사무소 폐지됐습니다. 이제 부산에 두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등록관청이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의 경력에 대해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건 맞죠? 이건 옛날에는 이 규정이 없는데 규정은 신설됐어요. 옛날에도 다 했는데 이제 법적인 명문 규정 없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개인식별번호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저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이런 거 본적지 조회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교도소 갔다 왔는지 이런 거. 교도소 갔다 오고 나면 3년 동안 안 되잖아요. 기업이. 그 확인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요. 4번 무등록 불법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합동단속 시 공인계사 협회 및 관계기관의 단속 업무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예, 맞습니다. 합동단속하러 가자고 협회에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안 되고 협조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즘 합동단속도 다니더라고요. 국토부, 국세청, 뭐 협회 이렇게 해서 합동단속 다닐 수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규정이 없었는데 이제 규정을 마련했다. 5번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였는데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았을 때 하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도록 완화하였다. 맞아요. 옛날에는 액수 금액과 상관없이 5만 원 벌금만 받아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데 지금은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300만 원 약식 기소해가지고 300만 원 나오는 게 보니까 자격증 없는데 명함에다가 대표자 이런 거 세게 다니니까 300만 원 벌금 나오더라고요. 그럼 결격사유주 300만 원 이상이니까 300만 원도 300만 원이 많이 나와요. 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짜리가 300만 원 많이 선고하더라고요. 공인중개사법 위반해가지고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본 적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만 위반했다면 물론 사기치가지고 사기죄도 위반했으면 될 수 있겠죠. 그 사기죄 위반한 게 뭐가 있냐면은 세입자한테는 전세로 받아가지고 주인한테는 월세로 주고 이건 사기예요. 기망행위잖아요.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더라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간 사례는 없어요. 98번에 1번이고요. 99번 타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1번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인 때에는 판결서 등의 검인을 받아야 된다. 예, 검인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만 검인받습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게 매매, 교환, 승여 세 가지밖에 없는데 요거 외에도 판결서도 검인받으라고 돼 있어. 판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기판력이 있는 화해조서, 청구일락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서, 배상명령서 이런 것도 검인받아야 됩니다. 물론 매매는 실거래가격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받으면 검인 안 받아도 됩니다. 검인받은 것으로 어제됩니다. 2번 검인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및 개업공개사가 신청할 수 있다. 의뢰인의 요청이 있어도 개업공개사는 거부할 수도 있다. 3번은 실질적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 다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즉 형식적 심사만 하고 검인도장을 찍어준다. 등기법에서도 형식적 심사만 하죠. 옛날에 등기법에서 아파트 같은 거는 실질적 심사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형식적 심사만 하죠. 집합금을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주택도 형식적 심사만 한다고요. 4번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을 하는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을 검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든, 이 말이 틀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검인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시군구수 플러스 한 통의 부본을 더 제출해야 되죠. 4번이 답이고요. 5번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된다. 중간 생략 등기하면 안 된다. 중간 생략 등기해도 처벌은 되지만 유효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관해서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하면 탈세 목적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탈세 목적이 아니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중간 생략 등기하면.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 뭐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실제 시험에 간혹 출제가 되었습니다.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을 하는 계약서인 경우는 시군구수 플러스 한 통의 부분을 더 제출해야 되고 그 중에 하나의 시장군수구청장이 금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번이 되겠고 100번입니다. 100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것인데 1번 매장 신고는 사후 30일 이내고요. 니은의 화장이나 개장은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개장은 옮기는 겁니다. 화장은 불태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얼의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1기의 점유 면적은 그 상석, 비석 등 시설물 설치 구역 면적 합계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입니다. 초과해서는 아니됩니다. 시험에 기출문제 2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초과하면 안 되고요.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초과하면 안 되고요. 종중 묘지는 1000제곱미터, 법인 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이하여야 하고요. 이건 이상입니다. 이하여야 한다 하고 초과해서는 안 된다. 뭐 같은 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비업 개인 가족 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다. 근데 시옷의 문중 조연장 문중 종중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다. 그 다음에 이형의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다. 가족 묘지 종중묘지, 법인 묘지는 다 미리 허가다. 개인 묘지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전부 다 맞는 내용입니다. 해설은 마칠 때 받아가시고요. 오늘 내드린 거 40문제 보겠습니다. 40문제 1번 틀린 것입니다. 고용인에 대해서. 1번 개업공개사는 소속공개사를 고용한 경우 업무개시 전까지 소속공개사의 자격증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된다. 이 틀렸죠? 자격증 제출 안 한다고 했어요. 고용 소속공개사 고용신고 등록신청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그런데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신청하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은 자격증 사본 제출합니다. 2번 개업공개사는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신고 시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예, 오늘 프린트 내드린 데도 있어요.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한 수수료 내는 건 네 가지잖아요. 등록신청, 등록증, 재개업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신고 필증 재개업 신청, 응시수료, 자격증 재개업 수수료 여섯 개예요. 3번 소속공개사가 중개상 중개물을 수행한 경우에는 당의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되고요. 위반하면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입니다. 4번에 소속공개사에게 중개계약서 및 부동산거래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할 의무는 없다. 오직 소속공개사는 계약서 확인설명서에만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5번 소속공개사에게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보존 의무는 없다. 보존 의무, 게시 의무, 보정 설정 의무는 개업공개사에게만 있다고 했죠. 2번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합니다. 1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다음 해가 아니라 다음 회의 이렇게 적어놨네. 이거 언제 적어놨죠? 아까도 나왔어요. 다음 해가 아니라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의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험은 1년에 10번 볼 수도 있고 10년 동안 안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저렇게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행위하면 3년이 아니라 5년간 시험 못 봅니다. 3번 미성년자는 공인계사 시험은 봐가지고 합격하면 자격증은 딸 수 있습니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 외국인도 공인계사 될 수 있습니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하면. 5번 이 법을 위반한 위법에 의해서 자격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으며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도 없다. 맞죠?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는 법제 6조 공인중개사의 결격 사유에도 해당되고 법제 10조 개업공개사의 결격 사유에도 해당된다. 3번 주식회사 용덕중개법인은
경기도 오산시에 분사무소를 두고자 합니다. 틀린 것입니다. 답 5번입니다.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거나 중개인이어야 한다. 틀렸죠?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다만 특수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면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책임자 요건 적용되지 않냐고 등록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분사무소는 1번에 보면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는 시군구별로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된 사무소가 있는 데는 안 되죠. 그 다음에 보정은 1억 이상 설정해야 되고요. 보정 설정 증명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등록 신청할 때는 보정 설정 증명서류 첨부 못한다 했죠. 그 다음에 3번 휴업신고, 폐업신고, 업무정지, 분사무소에 대해서는 전부 다 주된 사무소 등록 간청이다. 그 다음에 인장 등록도 하려면 주된 사무소 등록 간청이다. 이전 신고도 마찬가지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중개했을 때 중개보수만 분사무소관을 지도조례, 지도감독은 둘 다 가능하다. 계속 똑같은 문제입니다. 지금 똑같은 문제 말고 신선하고 충격적인 것만 문제 달라. 바람직하지 않아요. 똑같은 걸 계속 해가지고 실수를 안 해야 돼요. 딱 출제되는 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3번에 5번입니다. 4번 틀린 것은 했는데 개업공개사의 종별이 세 가지예요. 법인, 공인중개사, 중개인 세 가지죠. 자, 그 중에서 답은 5번입니다. 중개대상물은 똑같아요. 중개대상물이 토지, 토건, 입공광 같이 시작.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거는 법인도 가능하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도 가능하고 중개인도 가능합니다. 과거 기출문제에 중개인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어요. 즉 중개인도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5번 상가 권리금에 대해서 틀린 것은 답은 5번입니다. 2기의 차임액이 아니라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해제할 수 있습니다. 3기 차임액을 연체하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권리금 회수기에도 보장해주지 않을 수 있고요.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주택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주택임대차계약 해제할 수 있고요. 민법임대차계약 해제할 수 있고요. 지료를 2년간 연체하면 재산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6번 개설 등록과 관련된 사항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당하지 않는 것은 하나만 말하고 맞는 것은 틀린 거 4개 다 말하겠습니다. 5번이 답입니다. 개업공개사가 휴업기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정규 업무를 행한 경우 무등록 개업공개사에 해당된다.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고요. 휴업기간 중에 업무를 하면 재개신고 안 했기 때문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일 뿐입니다. 무등록은 아닙니다. 다만 등록을 취소해야 되니까 취소해야 비로소 무등록이 됩니다. 4번 종전사무소를 폐쇄하였으나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새로 등록을 하면 이중등록에 해당된다.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는 안 해주겠죠. 등록을 심사해가지고. 근데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됐어요. 교수들이 그냥 학문적으로만 보니까 실제로는 안 해준다고요. 심사를 하니까 본적지 신원조회하고 협회 전산망에 다 조회를 하거든요. 어쨌든 이론적으로 이렇게 됐다면 이중등록 맞잖아. 이미 등록이 돼 있는데 또 했으니까. 폐업이 안 됐으니까. 폐쇄만 했다고 했지 폐업신고는 안 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사무실만 때리 부숴버리고 폐쇄한 게 뭐 사무실 직기 같은 것만 다 빼고 그대로 아직 폐업신고 안 했다면. 5번 개업공개사가 휴업기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뭐예요 지금 뭐하는 거 무등록 개업공개사에 해당된다. 5번이 답입니다. 5번 답. 1, 2, 3은 맞는 거니까 그냥 봐요. 5번이 답이다. 무등록 개업공개사는 아니다. 등록을 취소해야 등록 효력이 상실된다.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하면. 5번이고 7번 이 40문제는 그냥 보너스로 줬다고 생각해야 돼. 너무 많은 걸 원하면 안 돼. 그냥 저한테 가만히 입만 벌리고 가만히 숨도 안 쉬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7번은 옳은 것을 했는데 금치산자
한정 지산자라고 돼 있어요. 아직까지 공인중개사법에는 민법에서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금치산자는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으나 보존을 될 수 없다. 개업공개사 등은 될 수 없죠. 자격증은 딸 수 있지만 근무할 수는 없습니다. 틀렸고 2번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고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고 보조원도 될 수 없습니다. 이게 가장 강력합니다. 자격 취소가. 공인중개사도 안 되고 개업공개사 등도 안 됩니다. 3번 형법상 폭행죄로 징역을 선고받아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만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데 폭행죄로 징역을 선고받아도 자격 취소는 안 되죠. 자격 취소는 이 법에 의한 징역형이고요. 등록 취소는 저 법에 의한 징역형도 아까 제가 등록 취소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4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중개법인의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후에 고용된 임원이라도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틀렸죠?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었던 자입니다. 사유 발생 당시. 업무정지 사유 발생은 오늘이 10월 9일인가요? 9일이고요. 그 다음에 A 임원이 취직을 했습니다. 선임되기는 11월 9일 날 선임되고요. 업무정지는 업무정지 처분은 12월 9일 날 받았어요. 그래도 이 A 임원은 위반행위 할 때는 근무 안 했죠. 결격사유 아니라고. 이거는 위반행위 당시입니다.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지 업무정지 처분 당시가 아니라고요. 기출문제 출제됐습니다. 5번 개업공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아 이를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결격사유인 벌금받은 날로부터 3년만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답 3번입니다. 8번 맞는 것인데 1번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이전은 모두 중개행위가 개입될 수 없다 했는데 이전은 될 수 있고 성립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유치권도 성립은 될 수 없고 이전은 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유치권 법정저당권 다 마찬가지입니다. 3번 환매권은 이전은 중개행위 개입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환매권 행사는 환매권자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죠. 환매 자체는 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은 개입될 수 없다 했는데 이전은 개입될 수 있습니다. 4번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 체결을 중개한 후 중도금 및 잔금 지급에 관여하여 그 일부를 횡령한 행위는 중개행위에 해당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중도금 떼먹고 도망가면 그건 중개행위이므로 직원이 떼먹고 가도 사장이 책임져야 된다. 5번 개업공개사가 자신의 비용으로 의뢰인의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분할한 후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그 이익을 분배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중개행위라고 볼 수 없다. 맞아요. 중개행위면 중개보수밖에 못 받잖아요. 개발한 거예요. 개발업. 개발하고는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면 의뢰인은 땅 대고 주인이 건물 지어가지고 땅하고 건물을 다 팔아가지고 그 남는 거 반반 나눠먹자 해가지고 나눠먹었어요. 나누자고 했어요. 개업권가. 그러니까 의뢰인이 법정보수 0.9%만 빼고 다 주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소송했는데 나눠먹어도 괜찮다. 그거는 중개행위가 아니니까 개발업이잖아. 개발업 한 거잖아. 개발. 개발해가 나눠 먹어도 된다고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9번 틀린 것은 했는데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중개사무소를 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갑은 부동산 중개업과 법원 경매 물건의 매수신청 대리업을 중개사무소에서 동시에 하고 있다. 갑은 중개사무소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로 이전하였다. 틀린 것은 답은 4번 매수 신청 대리업과 관련된 이전 신고를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분당구청장에게 하는 게 아니라 지방법원장에게 합니다. 매수 신청 대리는 지방법원장에게. 중개업과 관련된 것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죠. 분사무소라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되겠고요. 자 10번까지만 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부합하다 이 말은 맞지 않는 것은 이 말이에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중개사무소를 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휴폐업을 고려하고 있다. 답은 2번입니다. 폐업신고를 할 때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반납하여야 하나 휴업신고는 반납할 필요는 없다 했는데 휴폐업 모두 반납이죠? 틀렸습니다. 업무정지는 반납 안 한다고 했죠? 그래서 휴폐업은 전자문서는 안 되고 반납하러 가야 됩니다. 업무정지는 반납을 안 했기 때문에 곧바로 업무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내일 민법이어서 피곤해서 빨리 마쳐야 된다니까 화장실만 갔다 바로 오세요. 그래서 11번부터 하겠습니다. 5분만 쉬어요. 그럼 5분만.